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남주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다 답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유학을 한 학생이지 유학을 컨설팅하는 그런 전문 직종에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유니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도 약간 도시, 그러니까 건축은 아니고 도시 구조와 어떤 팽창?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학과를, 다니셨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셨네요. 예, 정말 똑똑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큰뭐 이름만 되는 알만한 회사에서 건축 쪽으로 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무직 도큐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펜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학교죠. 되게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학비가 이제 좀 부담이 돼서 한 학기만 하고 한국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버드 들어갈 때 썼던 전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디퍼를 하고 오셔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총장이랑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디퍼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이거 제가 뭐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한국의 무보수로 지금 아뜰리에 같은 곳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시고 한국 가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입장에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다시 복학하는 것보다 새로운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찰나에 계신 학생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후배들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열정도 있고 한 상태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실 돈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문제로 딱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보면은 참좀 답답해요 저도.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게 다른 게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답답해져요. 정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화면에 띄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어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은 답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버클리에서 에마크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를 줬냐. 그리고 미국이 아닌 유럽도 옵션이 될까. 그리고 아키텍처 넌 백그라운드 학생으로서 어떻게 좀 조언해 줄수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이 일단 첫 번째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버클리를 간 이유가 펀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가 갔던 데는 저희 디렉터가 또 MIT 출신이고 또 저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그리고 또씀 자체도 데이터에 관련된 거예요. 에마크인데 데이터에 관련된 씀인 거야. 그래서 논문도 이제 그쪽으로 써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거 사실 제가 NJ 스토리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장학금이라는 건요.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정말로. 흔히들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지원을 해서 패키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지원을 다 해보고 예를 들면 10개 대학, 10개 대학 다 지원을 했어. 근데 5개 대학에서 어드미션이 나왔어. 근데 한 대학에서는 패키지가 예를 들면 뭐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메릿 베이스가 있고 니즈 베이스가 있어요. 메릿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 주는 거고 뭐 니즈 베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인스테이트냐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냐, 시민권이냐, 영주권이냐,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인스테이트냐, 아니면 아웃 오브 스테이트냐, 아니면 완전 인터내셔널이냐, 다 달라요. 그래서 패키지를 받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학교가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을 ATM기로 생각을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걸전 동의를 해요. 그래서 특히 중국에 한국 많이 가죠. 뭐 유럽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학금 혜택이 적어요. 지금 이 글쓴이는 이 질문자는 지금 약간 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좋은 학교일수록 돈을 많이 주고 뭐 MIT나 프린스턴, 커넬, 뭐 라이스, 예일, USC 같은 학교들은 50에서 75%를 준다고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하는데 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터내셔널들한테 야, 돈 없냐? 그럼 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이런 느낌이지. 오히려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좋은 학교들,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사립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그 나라 시민권 애들한테 돈을 더 주면 더 주지 절대 인터내셔널 애들한테는 빼먹으면 빼먹었지 장학금을 마구마구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아무래도 뭐 대학교랑 대학원이랑 좀 분위기도 다르고 오히려 이제 그 패키지를 받았을 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매립 베이스로 해가지고 리지 베이스는 웬만하면 이제 다들 그 가계 소득을 적게 내 저도 받았어요. 저도 GSD들한테 받았는데 가계 소득을 낮게 적어서 내면 그냥 줘요. 확인도 안 해.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줘요. 한만불 정도 줘요. 1년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5,000불씩 주는 거야. 큰 돈도 아니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리고 이제 입학할 때이 친구는 되게 좋아. 잘하는 친구야 해서 우리가 GRE 점수 잘 났고 학점도 잘 났고 포트폴리오도 잘 났고 정말 모든 게잘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우리한테 뽑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의 표현으로서 그 메릿 베이스를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학기당 뭐 5,000불씩 줄게. 많지도 않아요. 학기당 5,000불씩 줄게. 아니면 뭐 처음 들어봤을 때 10,000불 줄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딜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딜을 했거든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패키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를 감안하고 학비를 디자인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학교랑 B라는 학교 동시에 어드미션을 받아. 그리고 A라는 학교가 예를 들면은 뭐만 불을 줘. 근데 내가 B라는 학교를 가고 싶어. 장학금을 안 줘. 그럼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미국은 저는 제가 아는 미국은 이런 거다 얘기해야 돼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요, 되게 시리어스하게 들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돈에 관련돼서는 야, 내가 너네 학교 가고 싶은데 여기 만불 준댄다.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든 얘네들도 뭐 처음부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받아봐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2020년도에 그 어드미션 시장에서 내 실력이 아, 이 정도 되는구나. 아, 이 학교까지 되고 이 학교에서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가거나 아니면 1년 더 준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하거나 그러니까 장학금을 더 노려보거나. 근데 보장이 안될 수도 있죠. 더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 해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그때마다 지원자가 특징이 달라지고 학교 사정도 달라지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소스들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받고 버클리를 갔고 거기 안에서도 약간 좀 미스 커뮤니케이션 좀 있었어서 전 학장을 만났어요. 거기서도 지금 어디 학교가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미 근데 저는 사인 다 해서 미국까지 온 거고 내가 파이낸셜 디자인한 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줬냐면은 중간점을 또 찾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교수는 저한테 그 RATA를 줬어요. 원래는 1학년 때부터 못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1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자마자 바로 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MIT에서 연구원을 일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실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거를 줬죠. 그래서 그 돈을 줘서 생활비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가지고 됐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UPenn에서 학장까지 만났다고 했을 정도면은 되게 시리어스하게 UPenn에서 받아들였을 텐데 정말 아무 도움이 없이 그냥 디퍼를 하게끔 해주고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또 새로운 좀 정보긴 한데 아무래도 뭐 대학교랑 대학원이랑 좀 분위기도 다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예로는 제가 저도 이제 미시건에서 그 어드미션을 받았었는데 미시건 같은 경우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 어드미션 나갈 거야. 나가는데 얼마였더라? 6만 불인가 7만 불. 그러니까 학비, 생활비 빼고.
그거 통장 잔고 증명해서 같이 보내줘. 그러면 어드미션 바로 나가. 이런 학교들도 있었어요. 통장 잔고 없으면은.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제 아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사채를 빌려가지고 그거 증명하고 바로 갚았대요. 그러니까 사채 단몇 시간 쓰는 것도 뭐몇 백만 원 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건 되게 엣지 케이스고, 되게 익셉셔널한 케이스고, 그냥 이런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라고 이제 드리는 거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학교는 좋은 학교겠죠. 너도 나도 알고 있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고 있어. 그러면 그만큼 이름 있는 학교니까 좋은 학교겠죠. 좋은 학교를 나오는 거는 많은 프리미엄이 붙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미국 출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좋은 학교 있죠. 영국의 뭐 AA 스쿨이라든지 바틀렛 같은 학교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한명한명 놓고 보면 아무래도 미국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분들이 일을 하고, 그분들이 얼럼나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 게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더 이렇게 유리한 구석이 있을 수 있겠죠.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유럽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프랑스 쪽 나오신 분들 많이 계셨고, 독일도 계셨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때는 유럽 쪽이 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의 요점은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러해요.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거고, 어쨌든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은 많고, 앞으로 내가 건축 쪽 활동을 뭐 왕성하게 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뭐한 3, 40년 할 텐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미국 쪽 출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분위기들, 어떤 리드를 해 나가는 것 같고, 뭐 사대주의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현실이 그러하죠. 예, 현실이. 저도 그래서 미국을 선택을 했고, 저도 시드니 쪽 갔다가 영국 쪽도 갔다 왔었어요, 옛날에. 어쨌든 결론은 이제 미국으로 온 거고. 근데 그거는 그러한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속된 말로 학교 이름 뜯어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특정 부분에서는 이제 실력이나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이 경쟁력을 갖추다 보면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그게 또 새로운 그룹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그 학교에 가서 잘 하고, 장학금이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가가지고 하고, 다시 또 미국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더 좋은 케이스를 밟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그 생각들과 디자인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더 유니크하게 성공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아닌 유럽도 옵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럽에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비잖아요. 학비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형도 영국 쪽으로 지금 포닥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브렉시트랑 연관이 돼 있어서 잘안 나오고, 또 어느 순간 이후부터 영국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인종 때문에 원래는 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OPT를 줘요. OPT를 줘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최소한 1년 혹은 뭐 스템이 주어지면 뭐 2, 3년 동안 그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뭐 한국에 돌아가든 뭐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든 보장을 해주는데, 영국은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 공부했어? 자, 너네 나라로 돌아가. 우리 취직할 기회 없어. 너네들한테 줄 것까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돈 내고 공부했으면은 그한 1년 정도는 실무를 하다가 가는 게 맞는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보면 영국은 안 주는 거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친구 같은 경우는 OPT를 이미 썼잖아요. 근데 이게 학부 OPT냐 대학원 OPT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또 알아보셔야 되는 게, 내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 OPT랑 그 OPT랑 겹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졸업한 다음에 바로 뭐 H1B를 안 받으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알아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학 준비를 런던 갔다 오고 나서 2006년, 7년도 때부터 준비를 했지만 실제 간 거는 거의 한 7, 8년이 지나서 갔는데 그때까지 물론 이제 영어 주 공부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안 좋고 또 제가 유학을 떠나서 관심이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것도 공부도 해줘야 되고 특별히 돈이죠, 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한국에 계시면은 저 때는 해커스 많이 다녔거든요. 해커스 학원 다니면은 그 앞에 고시원 딱 잡고 공부하면서 새벽반 듣는 거죠. 새벽반. 새벽반 띡 듣고 나오면 9시쯤 돼. 그러면 이제 회사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왜냐면 돈을 벌어야지 회사를 학원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돼. 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학원에 올인을 해. 학원에 올인하다 보면 또 뭐야? 학원비랑 책값만 해도 한 50만 원 나가잖아요. 종합반 들으면은 한 5, 60만 원 나갔어요. 책도 다 사야 되니까 스터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럼 돈이 떨어져. 그럼 또또 또 일을 해. 그럼 공부한 거또 까먹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섰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울증 때문에 약물 치료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젊었을 때 들은 생각이 아, 내가 정말 내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열정 있고 하는데 영어 문제, 돈 문제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대도 한지 얼마 안된 때서 깡도 되게 넘칠 때여서 미친 듯이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타협을 안 하고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힘도 더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병들어서 아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한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돈이. 예. 왜냐면은, 물론 학비 전액을 다 준비해서 유학을 간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뭐, 아이비리그나, 뭐, 동부 쪽,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립대, 그러니까 주립대, 웬만한 주립대들도 비싸요, 요즘은. 버클리도 거의 아이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학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비를 한 5천만 원 보자고요. 5천만 원. 4천만 원? 오케이. 4천만 원까지 보자고, 학비가. 물론 더 위, 뭐 아래에 막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 나오면 그 학비가 나오는데 그게 다 포함된 건데 학비만 놓고 보자는 거죠. 학비만.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한 학기에 2천만 원이야. 한 학기에. 그럼 학비 많이 해요. 그럼 생활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뉴욕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 보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예요? 얼마 들어가요? 한 달에. 못 들어가도 한 200만 원 들어간다고요. 밥도 먹어야죠. 그다음에 생활비도. 저는요, 항상 룸을 쉐어했어요. 방을 쉐어했어요. 이 조그만 방에서 그 아마존 그 라면 박스, 라면 오더 시키면 박스가 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책상하고 그 옆에 요가매트 깔아놓고 그러고 잤어요. 진짜 1.5평도 안 되는 거. 방 나눴으니까. 그렇게 저는 한몇 년을 생활했거든요. 그렇게 생활해도 어쨌든 한 달에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1년에 하면 15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진짜 미니멈이야. 숨만 쉬고 살려는 게그 정도예요. 학비랑 해봐요. 학비 600만 원. 1년이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면 600만 원. 학비 2000. 그러면 한 2600, 한3000 정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 그렇게 따지면 두 학기니까 600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6000만 원 한번 벌어보세요. 예, 한국에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생활비도 써야 되잖아요. 6000만 원 벌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적금해야 돼?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적금한다 하더라도 몇 년을 적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돈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돈 벌려면 또 까먹고, 이런 악순환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친구, 이 질문자 이름을 보면은 뭐제 이름도 약간 중성적이긴 한데 이 친구도 약간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또 여자로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도 막 정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닥치는데 다 했거든요. 막 친구가 그 친구네 아버지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시공 회사를 했는데 가서 막그 포대도 나르고 시공도 하고 막 회사 업무도 도와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렌더링 일도 하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면 저는 솔루션을 팔았어요. 다른 회사에게 솔루션을 팔아가지고 막 그렇게 좀 해결을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저도 많이 걸렸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좀 약간 이게 단기적으로 답이 안 나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아침 가슴이 되게 아픈 부분인데 무보수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중세시대의 그 도제 같은 그런 느낌이 건축에만 유난히 많이 남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도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이건 편집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돈을 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제 드리면은, 그 한국에는 장학금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이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사 시험을 볼 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사 시험 몇 급을 패스를 하고 하면은 그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요. 예. 그걸 한번 알아보시라. 그리고 풀브라이트에서도 아마 장학금을 줄 거예요. 거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고, 국내에서도 몇개 어떤 그 사립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장학금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 연락 다 해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나이가 많았어서 이게 한계에 부딪혀서, 전 심지어는 거기 주차장에서 회장님 오시면 기다려갖고서 물어볼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하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저는 썼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친구들한테 50만 원씩, 20만 원씩 빌렸거든요. 다른 비디오도 만들었나 싶긴 한데, 친구들한테 50만 원, 20만 원 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 50명 이상에게 돈을 빌렸어요. 10만 원 정도 빌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야, 이거 정말 도움 되냐? 야, 내가 50만 원 어떻게 좀 빌려줄 수 있겠는데, 일단 이거 진짜 내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설명해 줬죠. 야, 50만 원이면 일단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라. 한 3명, 4명만 주면 한 학기를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다 모았죠. 심지어는 제 친구네 부모님한테까지도 돈을 빌렸었어요. 중국 애들한테도 빌리고. 물론 지금은 다 갚아서, 이자 쳐서 다 갚았어요, 지금은. 물론 제가 건축회사 들어갔으면 죽었다 깨어나 못 갚는데,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연봉도 올리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싹다 갚았죠. 싹다 갚았어요. 한 1년 반 걸렸죠, 다 갚는데. 전략적으로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알리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뭐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것 하나, 저는 제가 고시원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이런 것도 친구들이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뭐 교회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정말 십시일반 해가지고 한 케이스여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매형이 좀 도와주고, 물론 이제 집에서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딱 팍팍팍팍 긁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공부를 안 하겠어요, 거기서. 전 미친 듯이 했죠, 진짜. 제가 모르겠어요. 그 건축학교 역사 통틀어서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스스로를 그냥 몰아 붙여왔죠, 막. 진짜. 눈만 뜨면 그냥 바로 머티리얼 보고 작업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랑 잘안 어울렸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한 30대 한 초반 이쯤이 어떤 학생들 중에서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었는데, 걔네들 무리에 내가 딱 가면, 아, 형 오셨어요, 형 오셨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아싸리 그냥 딱 끝나면 바로 집. 또 죽어라 공부. 또 바로 학교. 또 계속 공부. 공부라고 할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제 연구한 거였죠. 그렇게 했었고. 어떤 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다음 상황. 이게 세옹지마예요. 다 아닐 것 같지만 저도 학교 많이 지원해서 다 떨어졌었어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서 뭔가를 느끼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이거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하기보다도, 오케이, 받아들이세요. 다 받아들여서, 오케이, 여기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하고, 그 미래에 올 기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어떻게 딱 도움을, 이렇게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나 싶은데, 어떤 제 경험을 그렇게 좀 공유해 드리고, 학교 자체도 론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론을 안 주는 게 맞죠. 왜냐면 그냥
끝나고 집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끝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학교들이 있죠.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로스쿨도 있고, 뭐 비즈니스 스쿨도 있고, 뭐 건축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라듀에이트 스쿨 오브 디자인도 있고, 각각 학교마다 론을 해줘요.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도. 예. 저는 그 론을 받았어요. 이게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학교는 각각 뭐 다른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 안에 또 다른 조그만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해주는 건 아니고, 또 하버드 같은 경우도 건축대학이 제일 작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일 작아요. 건축대학이. 차라리 비즈니스나 뭐 다른 학교들 있잖아요. 뭐 의대나 막 법대 이런 데는 오히려 많이 줘. 근데 우리는 진짜 정말 작아.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학교마다 론이 그 학교 자체에서 개런티를 해가지고 주는 론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린 못 받아. 예를 들면 내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체이스 같은 은행 가서 론을 받는다? 안 주죠. 뭘 보고 줘, 걔네들 우리를. 아무 크레딧이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학교 론을 한번 타겟팅을 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론이 존재하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봐라. 요약을 하면 패키지를 좀 받아봐라. 패키지를 받아야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그 선에서 좀 딜을 할수 있고, 국내에 있는 국가 장학생,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적 단체에서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도 한번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알아보고 해가지고 학비 문제 좀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을 때, 그리고 건축 쪽을 일을 했을 때 과연 투자 비용을 뽑아낼 수 있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건축 쪽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부생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받는 돈이, 물론 이제 거기는 생활비도 있지만, 보통 이제 10만 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가끔가다 유튜브, 가끔가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5만 불부터 시작을 한다, 뭐 20만 불, 뭐 30만 불,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제 생각엔 기사화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너무 과장한 거고, 일반적으로 한 1억 2천 정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학부생들이, 대학원 말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산업 자체가 다르니까 벌어들인 돈도 다르고.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한 그냥 4만 불? 뭐, 저 뉴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6만 불, 6만 5천? 8만 이상은 절대 못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해서 6만, 7만 정도 받았다 치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냥 이제 흔히들 이제 이름만 되면 아는 학교를 내가 졸업을 해서 뉴욕에 가서 뉴욕에 가서 건축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뭐, 모르겠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엔트리 한다고 치면은 뭐 5천에서 6천, 6,500, 미안해요. 5만에서 6만, 6만 5천 정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6천 정도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세금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물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뭐45% 띄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은 4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6만 불,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번다 하더라도 그 6천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갖고 세금을 떼요. 한30% 떼겠죠. 매달 따지면은, 쉽게 설명하면 연봉 6천을 번다고 하면은 세금 떼고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뭐한 4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400만 원 될라나? 350만 원 될라나?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현저하게 확 줄어들어요. 그 상태에서 방세 내고 뭐 내고, 뭐 뉴욕이나 보스턴 같이 교통이 잘안 되는 데에서는 또 차도 사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도 내야 되고, 또 회사 있으면 또 401k라고 여러 가지 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다 제하면은 실제 내가 갖고 오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그 지금 뭐 연봉 5만 불 준대, 건축대학원 나서 5만 불 준대, 6만 불 준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체감은 사실 한국이랑 비슷해요.
한국에서 내가 연봉을 내가 예를 들면 연봉을 내가 뭐 2천, 3천 받아. 그러면 거기는 어쨌든 방값이 좀 싸고 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같이 살 수도 있고 차 따로 안 사도 되고 먹는 음식값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 질문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얼마큼 자립해서 사셨는지 부모님이 서포트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갭도 되게 크거든요. 누가 서포트해줘서 있는 것과 이거를 진짜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사는 것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그다음에 이걸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트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견뎌내고 하면 그만은 또 다른 이제 베네핏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멀리 보지 마세요. 일단 알고 발 앞에만 보면 돼요. 발 앞에. 내가 디딜 곳만 보면서 가다 보면은 이게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요. 해외 생활은 10년을 넘었고 미국 생활만 한 9년 정도 돼 가는데 9년에서 내방 있고 화장실 들어갈 때더 이상 수건과 칫솔을 따로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을 겪은 거는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 한 8년? 그 전까지 한 7년, 8년 이 정도는 거의 뭐 군대 생활이 편했죠. 왜냐? 거긴 적어도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주잖아요. 여긴 그런 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그돈 5만, 6만 갖고 만약에 내 뉴욕에 산다고 친다면 혹은 뭐 실리콘밸리에 산다고 친다면 뭐 방세는 얼마 정도 나가고 그럼 학교 론도 이제 갚아야 되니 학교 론도 물론 100불, 200불 쪼개서 나가긴 하는데 그것도 갚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한국에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갚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생 빚만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예, 건축적으로 하신 분들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되게 안타까운 거. 저도 그걸 알아서 제가 일부러 건축을 안간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 이건 사족인데, 건축, 그러니까 대우가 다르죠.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해도 제가 하는 일 쪽은 대우가 달라요. 그냥 클래스가 달라요. 그냥 출퇴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뒤에 많은 그 이론, 그러니까 많은 배경 지식이 있는데, 뭐다 말은 돼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저는 지금 한 극단,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딱 잡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고. 내가 안 되라고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인 자세도 다르고, 근데 설계 사무실 같은 데 가면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브기 때문에 항상 뭐 주말에도 나와서 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때로는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좋죠 디자인하면 근데 여기서 디자인하는 것과 어프리시에이션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월급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과 내가 약간 뭐 궤변일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내가 하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온 거죠. 더 처우가 좋고 내가 할수 있는 시간도 많고 지금 비디오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게 전 설계 사무실 갔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시간도 안 나고 저도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뭐다 모든 시간을 주냐 그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그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럴 때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한 진짜 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딱한 장만 한 1억만 딱 주면은 그걸로 쪼개고 해서 어떻게 학비해서 졸업해서 열심히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참그 그죠 그돈 많은 사람한테 별거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1억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도 막좀 마음이 옛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잘 풀린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예. 어쩌겠어요. 현실은 현실이고,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니까. 화이팅 하시고, 예,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